여기랑 두랑 나랑 아마 그 비슷했어. 뭐? 야, 잠깐만. 와, 진짜. 그건 아니잖아. 그냥 천재고. 아니, 너 공부 못해서 얘는... 연예계로 빠졌잖아. 야, 공부 잘하는데 왜 연예계로 빠졌다고 그랬어. 아, 맞네. 아니, 중학교 때 잘했어. 얘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봤다? 근데 첫날, 그러니까 세 과목을 봤는데, 그 세 과목을 다 맞은 애가 있다는 거야. 그 아. 아이를 보려고 이렇게 복도에 막. 학생들이 다 몰려갔던 적이 있다? 그게 나였지. 그게 얘야? 그게 얘였어. 아, 월도 안 돼. 진짜로. 아, 진짜지? 내가 기억이 맞아. 맞아, 맞는데. 바로 맞는데, 다음 날, 그 다음날. 바로 죽었어. 야,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어.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그 뭐냐? 4대 천왕 얘기했던 건 뭐냐? 네, 정리해줘. 아,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, 우리들끼리? 아, 네, 정리해줄게. 근데 싸움 잘해. 뭔가 한 방면에서 특출난 친구들을 모아서 네 명을 그 중에 나는 항상 있었지. 근데 그 나머지 세 멤버가 계속 바뀌어. 민영이 없었잖아. 얘 들어갔다 막 나갔다. 아, 들어오긴 들어왔었어? 어. 그러니까 가끔 어디에서 아니, 얘기할 때는 아 민혁이다. 민혁이. 아니야 나는. 아, 뭐에서 특출나서 들어온 거야? 얘 그래도 얼굴이 그래도 괜찮은데. 아, 아니 나는 전혀 그런 거는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지난번 우리들끼리 놀 때 4대 천왕 얘기를 하더라고.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와. 근데 나랑 항상 형이랑 있어. 막 얘기하는데 난 전혀 그런 게 들은 적이 없어. 4대 천왕 나보고 막 들어왔다 나왔다 그랬는데. 당연히 모르지. 그냥 조용히 너는 모르겠어. 너는 모를 수밖에 없어. 모르겠어. 들릴 수 없는 얘기야 너기에. 야. 그래. 근데 중학교 때 윗사람 그런 얘기가 있어. 윗사람 그 얘기야. 어떻게 눈물 나려고 그랬는데. 아무튼 저희는 밍이라고 부르거든요. 저희한테 애칭이 밍인데 말 그대로 밍밍합니다. 근데 조용한데 좀 속은 깊은 친구죠. 데뷔 초에는 진짜 같이 불안했어요. 이제 안 뜨면 어떡하지? 근데 응원한 대로 진짜 정말 생각한 것만큼 이상 잘 돼서 정말 진짜 뿌듯하게 생각하고 진짜 쉬운 직업은 아니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. 정말 이 민혁이를 보고.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게 뭐 연예인이어서 거리감을 두기보다는 더 그냥 힘든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. 얘는 연예인 같지 않죠. 네, 별로 네. 그런 느낌은 네. 없어요.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정말 많이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정말 희한하게 그냥 존재만으로 힘이 돼주는 것 같은 게 우리 일산 친구들 멤버들인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힘이 된 만큼 제가 좀 더 옆에서 힘이 되줬으면 좋겠어요.